한강변 최고의 멋쟁이 산이라 불리는 화야산 근교에서 나들이 기분을 물씬 느끼기 위해 사람들이 즐겨 찾는 식당은 바로 속이 시원해지는 막국수와 부드러운 편육을 한데 어울려 먹을 수 있는 곳. 화야산 산행 후 맛깔난 음식으로 어디 한번 제대로 달려볼까나? 후루룩 후루룩 막국수와 어울리는 한상이라면 뭔들 맛있지 않을 수 있으랴. 가족들과 친구들과 화야산 근교로 나들이 온 뒤에는 꼭 들려야 하는 맛집으로 손꼽힌다고. 가족이 한데 어울려 맛난 음식을 만드니 마음도 하나 그 정성도 음식에 한가득. 밑반찬부터 모든 음식들을 그날그날 준비해서 만드니 신선함은 절로 배어있고 조연이 이 정도면 주연은 어느 정도일지. 이 집의 기둥, 막국수도 그 인기만큼이나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는 비결이 있다는데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바로바로 반죽을 한 후 면을 뽑아서 막국수의 모양을 갖춰가고 곱디고 온 다대기를 막국수에 먹기 좋게 올려주는데 아, 식탐 자극 제대로 하시네요. 작은 것 하나도 일일이 신경 쓰며 준비하는 사람들. 매번 이렇게 하다 보면 꽤나 귀찮을 법도 하지만 내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면 즐거움이 더 앞선다고. 날마다 연애를 베풀듯 잔치상을 준비하듯 하니 마치 조선시대의 수락관이라도 들락날락 하는 듯한데 역시나 이렇게 때깔 좋은 막국수에 입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살코기. 편육을 한 끼 먹으니 참 바람직한 조화로구나. 또 여기에다가 이곳까지 와서 안 먹으면 섭섭하다는 감자전과 메밀전. 만드는 방법 또한 이 집만의 필살무기가 있다는데 부침가루나 밀가루를 전혀 넣지 않고 감자전은 감자만, 메밀전은 메밀로만 만든다고. 손님들도 먼저 그 맛을 알아보고 한 번 든 젓가락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화야산 들렀다가 정성 가득한 음식으로 마무리하는 사람들. 어른들도 아이도 이 같은 보약이 따로 없는 모양이다. 몸과 마음의 건강,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어 더욱 좋은데. 화야산에 온다면 볼거리, 먹거리가 많아 나들이 걱정은 끝이다. 도심에서 지방 근교에서 날씨 좋으면 더더욱 생각나 찾게 되는 맛집. 자연의 향기가 그윽한 봄에 어찌 방 안에만 앉아서 이 계절을 보낼 수 있으랴. 봄바람으로 마음이 싱숭생숭하다면 그 양도 푸짐하고 맛도 깔끔한 막국수까지 즐겨보는 건 어떨지.